가수 지드래곤 씨가 새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물꼬를 트는 행보를 보여 화제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억울했던 마약 혐의를 깨끗이 벗고 청룡의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지드래곤 씨. 제가 마약 범죄와 사실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 얘기니까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5일 새해 첫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5일 출국했습니다. 지드래곤이 어떤 행사에 언제 참석할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마약 의혹 수사가 종결된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새 앨범을 발매하지 않아 활동이 미지수였지만 드디어 새 출발에 나설 준비를 끝마친 지드래곤 씨. 새로운 기획사와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디디며 기자회견을 통해 마약 퇴치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새 앨범으로 복귀를 한다는 의사를 밝혔죠. 권지용은 2024년을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하며 컴백하여 아티스트로서의 책임도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모여 행동할 때 변화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고맙기 때문에 가수로서는 당연히 음악으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데 힘쓰고 싶고. 새 회사 새 앨범으로 심기일전할 지드래곤 씨. 7년 만에 펼칠 새로운 활동에 국내외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